사랑도 무엇이다? 에너지예요. 아마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 에너지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에너지예요. 왜? 유전자를 켜주니까. 자, 유전자를 회복시키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랑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뭐였어요? 진, 선, 미. 그 진실 속에도 그게 힘이 있어. 그렇죠?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안에 진실이 가득하면 기분이 좋아요. 내 마음 속에 거짓이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두워요. 왜? 유전자 꺼져. 내 마음 속에 사랑 대신에 증오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돼? 유전자 안 켜줘요. 그래서 참, 그런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다는 것. 이제 그런 힘을, 우리가 힘, 그러면, 한자에 힘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를 켜줘서 유전자가 잘 작동해서 내가, 내 세포 하나하나가 제대로 작동을 잘 하면은 내 몸은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는 힘을 무슨 힘, 무슨 력? 네, 생명력이라 그럽니다. 생명력. 그 힘이 중요해요. 이 뉴 스타트는 이 힘으로 치유하자는 얘기죠. 우린 자꾸 먹는 걸로 해결하자 그러는데 사실은 힘이 없어서 꺼진 유전자가 생기게 되고 그 유전자가 꺼졌기 때문에 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예요? 좋은 거. 뭐 먹는 거. 그러니까 먹어봐야 힘나나요? 뭐 탄약 같은 거 쓰게 만들어서 유전자 더 꺼지죠. 아무 효과 없죠. 그래서 이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줘. 꺼진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또 유전자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 유전자 구조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는데, 이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망가지면은 다 꺼져요.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망가진 구조도 회복시키는, 그 회복시키도록 하는 힘이 바로 생명력이야. 이 생명력을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 뭐가 돼요? 생명력. 이력은 기라고 쓸수 있고, 그렇죠? 기. 그 다음에 생명을 줄여서 뭐예요? 그냥 생기.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구성하는 요소는 진, 선, 미고. 그래서 진리만 하나 우리가 깨달아도, 야, 맞아. 그게 막, 그렇게 돼 있구나. 내 병이 이 생기로 낫게 돼 있구나.
이것을 그 진리를 알 때 그 힘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 모르면 못 받아. 그래서 진, 선 속에도 힘이 있고 그 다음에 미, 아름답다 해도 힘이 있어. 그래서 이 힘, 기.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의과대학에 댕기면서부터 이 기에 대하여 저는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는 이 기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방에서 기, 그러니까 한방에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뭐라 그럽니까? 기가 잘 뭐예요? 소통이 안 돼서. 기가 온몸으로 쫙 흐르는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 한방에서는. 근데 그 기가 소통이 안 되면 병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이 기라는 것을 전혀 안 가르치거든요? 안 가르치는데, 한방에서는 기 때문에 병이 생긴다. 결국 유전자를 배워보니까 그 한방에서 하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왜 꺼지냐. 기가 막혀서, 생기가 막혀서 꺼진다. 그러면 세포가 작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암세포를 못 죽인다. 그래서 암 환자가 된다. 엔도르핀 세로토닌을 생산해내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말고 또 무슨 물질이 있어요? 행복하려면 잠을 잘 자야 돼. 그렇죠? 근데 못 자. 불면이야. 여러분, 그것도 우리를 잠을 잘 자게 만들어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도 꺼져 있으면, 자, 세로토닌 유전자 꺼지면 불안하죠. 엔도르핀 유전자 꺼지면 뭐예요? 기쁘지 않죠. 멜라토닌 유전자 꺼져버리면 못 자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울증의 3대 증세야. 그렇죠. 자, 그러면서 마음의 병이라도 결국은 유전자의 문제인데, 여러분, 그 유전자를 조정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게 켜졌다, 꺼졌다 한다. 유전자도 물론 켜졌다 꺼졌다. 그거 보면 켜졌다 꺼졌다는 무슨 문제예요? 에너지의 문제죠. 그렇죠? 기의 문제죠. 그러니까 한방이 맞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현대의학은 유전자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 맞아. 맞는데 한방에서는 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기의 존재는 알고 있는데, 뭐는 몰랐어요? 유전자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와 유전자는 함께 가야 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기, 유전자, 유전자만 알아. 한방에서는 뭐예요? 유전자가 뭔지 모르고, 기만 알아.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한방 선생님들을 만나면은, 제가 찾아다니면서 만났어요. 만나면은, 선생님, 기가 뭡니까? 그러면, 기에 대해서 말해 주시는 한방 선생님이 없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기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기가 있죠. 우리 온몸에 흐르는 기가 있죠. 그럼 그 기가 뭡니까? 그러면 기는 기지요. 기가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기라는 말은 알아도 기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기가 뭔지는 설명하시는 분 제가 한 번도 못 만나봤어. 그저 혼자 마음으로 옛날부터 그 기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힘인가? 자, 기라는 것은 어떤 힘이에요? 어떤 힘?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힘이에요. 자, 우리 몸은 유전자가 올 스탑, 활동 정지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 세포가, 우리 몸 세포가 작동을 안 하는데, 그게 죽음이죠. 그 죽음은 기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늙었다. 젊을 때는 생기가 넘쳐, 그렇죠? 그래가지고 생기가 넘치면 자꾸 자라요. 성장을 해. 예, 키도 크고, 예, 몸도 커지고 자꾸 자라요. 자라다가 어느 때부터 뭐예요? 성장 정지. 그리고 점점 뭐 어떻게 돼요? 점점 노화가 오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서 막 한 살, 두 살 되면 모든 게 신기해요, 안 해요? 신기한 게 막 와.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 켜지죠. 근데 이제 20세, 25세 예.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그게 그거야. 그러면서 신기한 것도 없고, 예. 네. 이제는, 옛날에는, 제가 한 번은 설악산 갔는데, 한 가족이 왔어요. 설악산 가면 다람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꼬마가 다람쥐를 쳐본 것 같아. 한 네 살 된 것 같아. 다람쥐다! 다람쥐다! 막 유전자 켜질까? 켜질까? 너무너무 이뻐! 나이가 점점 젊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다 없었죠. 그죠? 그게 그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힘을 못 받아. 어릴 때는 다람쥐로부터도 힘을 받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사실과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과 진실. 사실, 진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과 진실의 구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뭐요? 그게 사실이지. 같은 거지. 진실은 사실이기도 해야 돼. 그러나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달라요. 사실은 뭐라 그래요? fact라고 합니다. fact. 한국식 발음은 fact지만, 이제 진짜 미국식 발음은 fact예요. fact. 그럴 때는 입술 아래 위 입술을 붙여가지고 p 하는 게, 그건 p 발음이야, p. 그건 f,
세트는 F죠, 그렇죠? F는 F가 아니고 뭐예요? F예요. F. 윗니빨하고 아랫입술을 부딪혀가지고 F. 그러니까 그죠? Fact. 우리 한국말은 그 이 발음이 없어. 그래서 가족 family 할 때도 뭐예요? Family인데. 패밀이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F가 없으니까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히엇을 써요. 회밀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F 발음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자, fact. 진실은 뭐예요? Truth. 와, 완전히 다르죠. 네. 이 사실과 진실의 다른 점이 점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옛날에 제가 미국에 살 때, 옛날 고등학교 동창이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이 친구는,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는데 저는 술을 아주 좋아했는데 담배를 못 피웠어요. 담배를 배워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 그 친구는 이제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래서 우리 집에 어린 두 딸이 있었고 그런데 아 자식이 자꾸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린 두 딸한테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야 담배 좀 몸에 해로우니까 피우지 말라고 무엇대로 말했게 사실대로 의학적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다 듣고 나더니 영 분위기가 안 좋아. 아, 써능을 해줬어. 근데 담배를 탁 하나 꺼내더라고요. 꺼내 탁 물더니 탁 피워서 한 모금 들이쉬더니 제 얼굴에다 대놓고 제가 그래서 상구야 나도 다 안다. 담배가 해롭다는 거 다 안다. 근데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살아. 담배 피울 때 이 담배 피우는 낙을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해로운 줄 알면서도 이렇게 피우면서 즐거워. 그래서 잘 알겠는데, 내 건강을 걱정하는, 잘 알겠는데, 이제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끝.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알겠다. 그러면서 담배를 다 피웠어. 피우더니, 이제 담배가 다 타가지고, 이제, 꽁초만 남았어. 그 꽁초를, 이제, 재트리에, 딱 끄면서, 혼자 말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끊기는 끊어야지. 끊기는 끊어야지. 자, 여러분. 뭐가 사실이고, 뭐가 진실이게? 담배 없으면 난 못 산다. 는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담배 없어도 살 수 있어. 근데 그 친구에게는 이 담배 없으면 산 맛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맞죠? 그 친구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
거짓말하죠. 그래서 거짓말 아닌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진실은 뭐예요? 담배꽁초 끄면서 뭐라 그랬어요? 혼잣말로 끊기는 끊어야지. 그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사실대로 살면 안 돼. 진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참았어.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저보고, 야, 상구야,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달래. 저는 라스베가스 싫어요. 왜냐하면 라스베가스 가면 뭐예요? 호텔마다 뭐가 있어요? 도박장이야. 아래층은 1층은 다 도박장이에요. 와, 이 강당 한 4개, 5개. 담배 연기가 쫙 해요. 그리고 막 시끄럽고, 막 와글와글하고, 막, 예. 그 막 담배 연기하면 너무너무 저는 싫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는 질색이에요. 거기 좀 구경시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라스베가스 가봐야 뭐 담배 연기 속에서 뭐예요? 뭐 도박 하다가 뭐 돈 좀 잃고 재밌었다. 그러죠. 근데 저는 이 친구에게 뭐를 구경시켜 주고 싶었냐면, 자, 멋지잖아요. 여기에 데리고 가고 싶었어. 요세미테 국립공원이라는데요. 이런 아주 멋있는 폭포. 그리고 보세요, 이게 관광버스예요. 예, 승용차고. 그런데 보세요, 폭포가 얼마나 높은지. 이게 다인 줄 아세요? 더 높아요. 와. 와, 높죠? 예. 네. 전체 높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975m. 1km. 보면, 와. 그리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와! 이야!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제 혼자 생각에도 라스베가스보다는 일로 데리고 가는 게 이 친구한테 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야, 라스베가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어. 그랬더니, 그래? 라스베가스보다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러면 글로 가야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 당시 우리 집에서 라스베가스 가는 시간이나 여기 오는 시간이나 비슷했어요. 내가 한 6시간 내지 7시간 운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탁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제 서서 본데, 저는 이게 뭐 6시간, 7시간씩 운전하고 가야 되니까 1년에 막 1년에 한 번도 못 가요. 그런데 올 때마다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죠. 그래서 탁 이제 와서 저는, 이야, 와, 오늘 물도 훨씬 더 많다. 이제 이러면서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막 유전자 팍 켜지고, 그리고 이제 와, 좋지? 이 친구 뭘 하고 있게?
이러고 있어요. 안 봐. 저 안 좋아? 그랬더니, 야, 빨리 가자. 어디로? 야, 인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 제가 여기가 거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담배구멍처럼 뒤집다 막 짓밟더니 하는 말이, 야, 7시간을 운전해와가지고, 어?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빌주러 왔나? 바오에서 물 떨어진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사실이야. 그러나, 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봤다. 그거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이지만, 뭐를 못 봤어? 진실을 보지 못했어.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사는 게 뭔데? 응. 사는 게 뭔데? 응. 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공부하다가, 하기 싫은 공부하다가, 그래가지고 뭐, 취직해가지고 하기 싫은 일 하다가 지겹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다가, 뭐요? 나이 들어서 늙어 가다가 병 들고, 그러면 죽고, 그러면 나중에 헛돼버리면 끝 아니야.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속에 숨어 있는 뭐를 봐야 돼? 진. 선, 미, 사랑. 그거 빠져버리면, 사실대로 산다면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 없죠. 그러면 허무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 이 의미가 없으면, 유전자는 다 꺼집니다. 아. 사실과 진실이 이렇게 다르구나. 어? 그 아름다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뭐라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면서 옛날에 제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제가 어땠냐고 하면 왜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제가 이제 부산에서, 우리 시대는 인류 고등학교가 있었어. 인류 초등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부산서 이제 최인류 고등학교가 경남 고등학교였어요. 제가 경남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었어. 여러분, 와, 그때는 세부란서에 붙었다. 그거 붙으면, 막, 최고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도 물어봐요. 상구에요. 너는 어느 대학 가냐? 그러면 제가 자랑스럽게, 뭐요. 그때는 그거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았어요. 세브란스 갑니다. 세브란스에 붙었나, 니가? 이야, 수제네. 천재네. 좋겠다. 살만 났게, 안 났게? 살만 났어요. 그래서, 온 부산 시민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그런 기분으로 살았어요.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좀 모인 곳에 가면 어떤 사람이 꼭 물어보는데, 사람이 모이긴 모였는데 아무도 안 물어봤다. 그러면 유전자 다 꺼져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내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누가 물어보면 행복하고, 안 물어보면 뭐예요? 불행해! 참. 왜 나의 행복이 누가 물어보느냐, 안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는 행복하게 가짜 행복. 살았는데, 이제 개학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에 갔어요. 개학할 때부터 안 행복하기 시작해. 왜? 부러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뭐예요? 붙은 놈들이야. 70명이 다 잘난 놈들이야. 와, 그래서 경남고등학교에서는 그때 5명인가 붙었어. 그래서 서울 오니까 경기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는 40명. 상대가 돼야 안 돼. 갑자기 별로 잘나지 않았더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나의 행복이 그런 행복을 무슨 행복이라고 그래요? 상대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어떠냐 하는 데 따라서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즉 남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나만큼 공부 잘하고 혹시 나보다도 더 뭐예요? 잘난 놈 있으면 행복, 불행해지고. 그럼 그거는 절대적으로 행복한 게 아니죠. 그렇죠? 누구에 따라서 내 행복이 결정돼? 남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60평이라고 행복하다가 80평짜리 만나면 뭐예요? 행복하네. 그런 행복을 상대적 행복, 절대성이 없는 행복이라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경기고등학교 출신, 한 친구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때 제가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그 친구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하루는 자기 집에 놀러 가자. 놀러 가니까 그 집에 피아노가 있어. 그리고 이 녀석이 뭐를 쳐? 피아노를 칠 줄 알아. 갑자기 저는 그때 그 순간부터 뭐예요? 죽고 싶어졌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잘났다. 그러면 산맛이 나고. 이 녀석이 나보다 훨씬 더 뭐예요? 잘났구나. 그러면 갑자기 불행해져. 그래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산다는 게 뭐냐? 따져보니까 뭐예요? 산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나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났어. 먹고 자고 싸고 뭐 공부하고 일하다가 늙으면 병들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결심했게? 죽자. 인생에서 인생을 그렇게 사실대로만 생각해 버리면 내 유전자 켜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우리 삶 속에서 진, 선, 미가 곁들여야 돼.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해야 돼. 찾아야 돼. 찾아.
가지고 아, 이게 아름다움이구나. 이것이 진실이구나. 이런 것을 그 진선미를 찾기 시작하면 찾아서 그걸 깨달으면 그때 그 속에 있는 힘을 받아서 생기를 받아서 우리 유전자가 뭐야 켜지고 아 그러면 아름다운 추억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으면 의미 없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의미 없는 것을 허무라고 그래요. 네, 허무. 아무것도 없어. 그죠? 태어나서, 자고, 먹고, 싸고. 그렇죠. 아무것도 의미가 없으면 허무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도 따고, 나는 미국 사람이야, 이제. 나는 미국 시민이야.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대는 미국 시민권 따다 그러면 뭐예요? 잘난 놈이요. 근데, 그게 참, 불행했다고 좀 느끼고 있어요. 왜?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애들은 한국말 못해. 우리 애들은 다 뭐가 돼 있어? 미국 사람이 돼 있어요. 우리의 이 한국적 사고는 없어요, 걔들. 완전히 미국화돼버렸어. 그러니까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가치관도 달라. 그래서 이제 저는 나이가 젊을 때는 의사로서 전문직 의사로서 그렇게 막 돈 벌고 성공하려고 할 때는 참. 뭐, 어디서 살건 상관이 없었는데, 나이가 딱 드니까 뭐예요? 나이가 들어서 한국 와보니까, 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러분, 이민 가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만날 수도 없고, 그렇죠? 만나봐야 2년, 3년 만에 한 번씩 만날똥 말똥 하고, 그러니까 그 알콩달콩 그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도 뭐예요? 없어. 그래서 가족끼리 서로 어떻게 살아야 돼?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그리고 그때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차범근이가 누군지도 몰랐다니까. 그 왜? 뭐 의사 생활하면 바빠서 축구고 뭐고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와, 차범근이가 그때 막 세계적으로 요즘 손흥민이처럼, 그렇죠? 그런 시대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어. 이야, 차범근, 뭐, 그런 추억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 이민 가서 산다는 거, 제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한국에 남아있고, 애들은 뭐요? 그래서, 나중에 좀 되면, 손자, 손녀들 태어나죠? 할아버지가 말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남이야. 아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다면 뭐예요? 정말 우리 가족들 다 부산 살고 하나는 서울 살고 한 사람은 속초 살고 한 사람은 광주 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런 설날, 추석날 길 막히는 그런 거를 그런 재미로 몰랐어.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사실과 진실을 잘 구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면 이 요세미테 폭포도 사실대로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걸로 사실만 보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뭐 세빌린 게 바위고 뭐 물은 어디서나 흐르고 뭐 이런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사실대로만 봐버린다는 것. 그러면 허무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러면 죽어버려야지.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죽으면 제일 멋있게 죽을 수 있을까? 찾다가 어디를 찾았는지 아세요? 양양 낙산사 의상대. 그러다가 이제 그때는 양양이라는 곳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제는 양양 그러면요, 유전자 켜줘요. 왜? 우리 집 사람이 처갓집이 양양이거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어릴 때 이곳에서 살았어. 예. 그러면 양양. 그러면 의미가 있어. 유전자가 켜져. 예. 그래서, 그러나 내가 우리 집 사람을 결혼을 안 했다면 아직도 양양 그래봐야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안 켜져요. 아무것도 아니야, 양양은. 그 세빌린, 조그마한 마을에 불과하죠. 그래서 의미가 있으려면 뭐가 깃들어야만 의미가 있게? 사랑이 깃들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 이 진실, 사실대로만 살다가, 진실을 발견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내 삶 속에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제가, 저기, 우리 사랑이 진돗개를 키우는 것도, 사실대로 하면요, 안 키워야 돼. 왜? 신경 쓸 일이 많아요. 예. 여러분, 막 추워서 막 밖에 바람은 불지요. 예? 예.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 저 녀석들 운동시켜야 돼. 데리고 나가야 돼요. 나가야 똥 넣어, 저 자식들은. 예? 예? 이 구역 안에서 똥 안 넣어요. 그리고 걔가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안 하면 밥도 잘, 사료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셨을까? 물 걱정도 해야 되고, 운동 걱정도 해야 되고, 예. 제가, 그래서, 어디를, 서울을 갔다 온다, 그러면, 우리 사랑이 부탁하고 가야 돼. 신경 쓰여요. 옛날에는 신경 쓰이는 것은 무조건 싫었어. 이제는 뭐예요? 왜 신경을 써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현미밥, 계란 하나 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가능하면 맛있게, 예. 다 통조림 깡통도 섞고, 그래가지고, 맛있도록 해가지고, 숟가락 떠먹이고, 왜? 사랑을 줘야 이 녀석 유전자 뭐예요? 반면대로 탁 놓고 잠 먹어. 그걸 가버리면 뭐해요? 어떻게?
이왕 밥 먹일 거 어떻게 사랑을 주면서. 그러니까 아주 피부병도 나쁜 피부병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주 비리비리한 강아지가 지금 아주 딱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야 사랑을 준다는 것, 사랑을 한다는 것.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아 뭐 진돗개면 진돗개지 뭐. 난 진돗개 안 좋아. 그랬어요. 왜? 진돗개들은 보니까 좀 성질이 까칠하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까칠하게 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주면서 키우면 까칠한 진돗개도 아주 부드러워져. 예. 네. 그래서 뉴 스타트 시켜가지고 피부병 다 낫고, 네. 옛날은 완전 겁쟁이. 예. 네. 이 길로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와장창 하면, 우리 사람이 막 놀랬어요. 여름에 전동 치면 막 놀래고. 근데 이제는, 짖는 소리도 우렁차고, 늠름해지고, 예. 네. 그래서 사랑에 무엇이 있다? 힘이 있다. 그 속에 있는 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른다? 에? 에? 생명력이라고 부른다. 이 생명력이 우리의 유전자를 켜주고 회복시킨다. 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에요. 그 제가 이것을, 아, 이 생기는, 이 생명력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사랑 안에 있고, 사랑은, 사랑 안에 이 생기가 있는 것은, 그 사랑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진, 선, 미 속에 각각 힘이 있다. 그래서 자,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에너지 그러면, 이때까지는 전기, 무슨 중력, 원자력, 이런 식으로만 에너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핵 추진 잠수함, 원자 핵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런데 그런 물질 속에도 에너지가 있지만 무엇 속에도 있다? 에너지는 진선미 속에 있다. 사랑 안에도 힘이 있다. 그런데 그 힘은 그 물질 속에 있는 힘과 이런 진선미, 사랑은 무엇 속에 있는 힘이에요? 마음 속에 있는 힘이에요. 아시겠죠? 이 힘을 개발해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생명력은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무슨 력이라고 불러? 정신력이라고. 그래서 생명력은 정신력이야. 그렇죠. 이 정신력을 여러분이 아주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 정신력, 생명력은 정신력이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 할 때 글자를 보면, 이 정자예요. 아주 좋은 글자예요. 신은 무슨 신자게? 정신할 때 신자. 무슨 신자예요? 정신할 때 신자는요. 신자예요. 신이라는 글자예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 정신이야. 우리 정신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할 텐데. 예. 그래서 정신은 아주 정한 신이다라는 말. 그래서 이 정신으로부터는 정신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죠?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힘. 그러니까
정한 신의 힘이 정신력이고, 그것은 신은 마음속에 우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생명력이고, 그 생명력이 줄이면 바로 생기가 된다. 그래서 이 정신적 힘을 또 무슨 힘이라고 부르냐면,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물질 속에 있는 힘, 전기, 그다음에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뭐 중력, 이런 힘들은 물질적 힘이라고, 그래서 물리적 에너지라고 불러요. 물리적 에너지. 그런데 이 정신력은 정신적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신, 신자, 신자하고 같은 뜻을 가진 글자가 있죠. 한자에. 유형적 에너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 보면, 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영. 그래서, 네. 영적. 영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이 정신적 에너지, 이 생명력이 가장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라는 것은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치료인데, 유전자의 영향을 가장 확실하게 강력하게 미치는 것은 무슨 에너지다? 정신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 힘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인 요소예요. 그렇죠? 물질적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는, 그래서 사랑 안에 있는 혹은 진, 선, 미 속에 있는 에너지들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알므로 받을 수 있다. 또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뭐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된다. 내가 그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난 그거 안 믿어. 그러면은 이 정신적 에너지, 영적 에너지, 생기, 생명 에너지는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 에너지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 에너지는 뭐예요? 마음에 없어도 어떻게? 누가 밀면 뭐예요? 내가 밀려야 돼. 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싫어도 물리적으로 나를 강제적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그러나 이 정신력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뉴스타트에 왔으니 정말 이 진리를 지금 강의 시간마다 배우는 이 귀중한 진리를 배워서 깨달아 알고 이거를 내가 선택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 유전자는 다시 켜줄 수도 있고 회복할 수도 있어서 내 질병이 어떤 질병이든 간에 그 질병이 치유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 속에서 여러분의 병은 유전자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치유돼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뉴스타트의 핵심은 결국은 내가 그 생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강의는 이렇게 잘 들었는데, 강의 딱 끝나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아, 그거 왜 그래, 그거! 생기를, 어떻게?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사진만 보여드리고, 이제 강의를 끝내겠는데, 꽃 같은 쌍둥이에요.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 태어날 때는 정말로 똑같았어요. 근데, 얘들이 지금 둘이가 7살인데, 얘들 지난 1년 동안, 6살 때부터, 점점 얘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달라졌다는 것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유전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얘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얘는 아직도 씩씩해. 왜 이렇게 돼요? 지난 1년 동안에 얘가 이렇게 돼버렸어. 왜 이렇게 됐냐? 1년 전에 엄마가 아주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얘들을 한 열흘 동안 얘들을 돌봐주지 못했어. 그래서 아침 밥도 국물제가 많았고, 그래서 이모가 바쁜 중에 와서 뭐 조금 돌봐주고 가고, 그 후로부터 제 우울증 걸린 애가 우울증, 유전자가 엔돌핀 유전자가 꺼지기 시작했어. 왜 쟤는, 얘는 꺼지고, 왜 얘는 안 꺼졌을까? 선택을 잘못한 겁니다. 엄마가 자기들을 돌봐주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는 돌봐주기 싫으니까 꾀병을 앓았다라고 생각해. 결론은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을 마음속에 내린 거예요. 자, 사랑 속에 힘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엄마 참 좋은 엄마야. 그럼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켜지는데 얘는 지난 1년 동안 엄마를 보고 눈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척하고 있어. 근데 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얘는. 우리 엄마가 그때 감기 몸살로 아파서 돌봐주지 못했지.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우리 사랑한다고, 우리 엄마는. 자, 어느 쪽이 진실이에요? 사랑을 보는 쪽이 진실이지. 그런데 그 사랑을 보기보다는 돌봐줬냐, 못 돌봐줬냐. 그 사실만 가지고 따지면 사랑 안 하는 거라고,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것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두 쌍둥이가 선택이 달랐어. 선택이 달라지면 유전자에 나타나는 결과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우리들의 그 마음 속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면, 얘는 무선적인 것을 선택했어요. 부정적으로 선택했어.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 안 해. 부정적으로.
근데 우리들의 성향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향은 부정적인 쪽을 선택하는 성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내 이웃이 잘 못되면 고소하고, 내 이웃이, 내 사촌이 논밭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픈. 그런 이제 부정적 성향이죠. 그렇죠. 그 부정적 성향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자, 내가 지금 또 내가 이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것을 즉각적으로 반성을 하고, 아,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아, 이제 그것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선택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실, 나는 지금부터 무엇을 선택하겠다? 진실을 선택하겠다. 진실은 무엇과 함께 하는 게 하는 선택이에요. 진선미, 사랑과 함께 선택하는 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자. 모든 것을, 있는 사실대로만 보지 말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봐주자. 모든 것을 선하게 봐주자.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좋은 뜻으로 얘기한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받아들여? 아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되면 결국 내 유전자만 꺼져.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대방이 나쁜 뜻으로 얘기했을지라도 나는,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네.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자. 라는 새로운 출발. New start.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결심을 탁 하고 그걸 지켜나갔어요. 나왔더니, 나이가 지금 제가 이제, 이제 앞으로 5개월만 있으면 80이네요. 근데, 그거를 연습을 계속 해봤더니 아주 뭐예요? 옛날 같았으면, 별것도 아닌 놈이 뭐 잘난 척해. 이런 게 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모든 사람이 못났으면 좋겠어. 누구만 잘났고. 그런데 이제는, 참, 잘난 사람들 참 많다. 다, 겉으로 보면 쪼다처럼 보여도, 앉아서 얘기를 나눠보면 뭐예요? 와, 배울 점이 많아.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사람들하고 얘기를 잘 안 했어. 뭐, 얘기해봐야 뭐요. 쓸데없는 얘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배울 점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라고,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선택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참, 제가, 인생에서 한 선택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 한방에서 기라는 말을 설명한 그 문장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 태시천원경. 이라는 이런 유명한 글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는 무엇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는 무엇 속에 있다? 진실 속에 있다. 진실 속에 있는 힘이다. 그러니까 영이니까 뭐야? 물리적 힘이 아니라 무슨 힘이다?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정신적인 힘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 동양의학에서는 이 기라는 것을 역시 어디 속에 있는 거다? 진실 속에 있는 영적인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중요한 것들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뉴 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선택하셨습니다. 아, 정말 진선미를 선택하시고 사랑. 이것들은 다 뭐예요? 긍정적인 요소예요? 부정적인 요소예요? 긍정적인 요소로서 이 힘이 들어오면 생명력이 되고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우리를 치유하는 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죠. 우리 인간 속에는 자연치유력이 있다. 그렇죠? 예. 자연치유력은 인간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응? 진, 선, 미. 사랑 속에 있는 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있는 건 뭐예요? 그 생명력이 들어와서 그 유전자를 켜주면, 그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켜주면 무슨 병이든지, 암이든지, 우울증이든지, 당뇨병이든지, 예? 망막이 재생되는, 시키는 그런 힘을 받아서 그 유전자를 작동시키면 모든 질병은 그 유전자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다는 이 진리, 이 원리를 깨닫고 선택하고 믿고 나가면 분명히 치유가 될 수 있다! 라는 것. 자, 박수! 여러분,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꼭 성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